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여기는 용인이거든요. 용인 처인구에 나와 있습니다. 역북동이네, 역북동. 주변이 어때요, 여러분? 주변이 깔끔하죠? 여기가 땅값이 한 4,500만원씩 가요. 4,500만원씩 가는데, 우리 땅은 137만원. 왜 싸냐? 자, 보세요. 저기까지가 다 우리 땅이거든, 저기까지가. 저기가 어디냐면, 이 부분이거든요. 저 위는 고박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남 볼 때 좀 땅 보기가 어려워요. 언덕이잖아요, 언덕. 쭉 다 언덕이란 말이야, 위는. 그죠? 그래서 이건 지금 도로잖아요. 도로가 지금 뭐냐 하면 이거 가까이 찍어볼까요?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. 도로에. 도로가 이거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렇게 단지를 구성하려면 천상 도로를 내야 돼요. 잘못된 건 아닙니다.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렇게 빠진 건 없다고 봐야 돼요. 전체가 다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준 것 뿐입니다. 그러면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이 땅이 이 땅이에요. 바로 앞에 땅. 나머지가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. 언덕이란 말이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원래 70%에 나갔어야 될 땅입니다.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나간 거니까 난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자, 쭉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돌죠. 도는 게 이렇게 우수관, 오수관 다 뽑혀 있잖아요. 이렇게 다 뽑혀 있으니까 기초공사는 이렇게 다 됐다. 사방이 집이니까 여기만 빼놓을 수가 없죠. 또 빼놨다 하더라도 연결하기가 쉽다는 얘기야. 맞죠? 이게 다 돈이니까 이런 것이 유리한 점이고, 여기도 저쪽 끝에까지 저기 담 쌓았죠. 그 땅이 여기에요. 이 선 가까이 보실까요? 이 선이란 말이죠. 담 쌓은 데가 이 선인데 우리도 그 꼭지는 거기 붙었어. 붙어갖고 내려왔단 말이다. 내려왔어.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까지가 언덕이다. 그런데 이 집을 한번 볼까요? 이 집을 보면 딴 집은 4층으로 올렸지만 이 집은 5층으로 올렸다는 얘기야. 왜? 거꾸로 뒤가 임야니까 임야를 이용해서 밑에를 알겠지만 1층이 사실상 도면상으로 보면 지하로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럼 사실 지하를 더 써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냥 오히려 나쁜 점으로 보지 말고 그걸 장점으로 봐라. 그럼 5층까지 올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. 그렇게 감안한다면 이 땅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싸진 것이 우리한테는 기여가 돼서 땅값에 취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동네는 참고로 옆에 저 땅, 그 땅이 지금 나오기를 12억 5천에 나왔는데 많이 깎아주면 한 11억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게 220평이에요. 220평이면 500만원, 딱 500만원 친 거죠. 500만원 쳐서 저기다가 220평에다가 바닥 면적 44평밖에 못 짓잖아요. 저 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. 저 땅을 얘기하는데 44평밖에 못 짓으면 4층까지 짓는다는 얘기죠. 자연녹지라 그래요. 4층까지 짓으면은 44평 가지고 5가구를 뽑겠다는 설계도 떠났어요. 5가구. 한 집이 한 8평 조금 넘는 거죠. 그렇게 해갖고 55만 원 세율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한 층에 5개씩 짓으니까 4층이니까 20개가 나온다는 방, 20개가. 전 다가구죠, 이렇게 다가구. 5대가 아니라. 그럼 20개 곱하기 55만 원은 1,100만 원 나오잖아요. 1,100만 원 수입이 된다. 근데 땅값은 11억이고 건물 짓는 비용은 8억이다 이거예요. 19억을 투자해서 1,100만 원의 돈을 수입이 있다면 자신 있다, 팔 수가 있다 하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정도니까 우리 땅을 비교해보면 137만 원. 물론 쓸 때 1등을 하려면 더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비교가 많이 되죠. 돈 좀 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봅니다. 나머진 사무실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오히려 나쁜 점을 보지 말고 장점으로 봐라. 이 집은 5층까지 진 이유가 뭐냐면 석축이 이쪽에 있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이쪽에도 석축도 있잖아. 맞죠? 두 면 이상이 지하로 된 거야. 그래서 이 집도 지하를 인정받아서 두 강을 더 넣을 수 있잖아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한 층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인정을 받아 지하로. 그러니까 두 면을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도 지하를 빼일 것이다. 물론 건축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. 지금 이건 내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한 층을 더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야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여. 이렇게 두 면이 언덕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지하가 된 거란 말이야. 한 면만 가지고는 잘 안 해줘. 네. 두 면이야 이건. 우리 것도 두 면으로 만들어야지. 원장님, 그런데 저기 경사도가 굉장히 급격해 보이는데 개발이 가능할까요? 개발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. 개발 행위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대지나 잡종지를 만들기 위해서
형질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그래. 근데 이거는 보면 알지만 여기 대지야. 이게 다 대지란 말이야, 대지. 그러니까 대지는 이미 개발 행위를 한 거야, 아니야? 한 거잖아. 한 거니까 내가 가서 그냥 내가 보기 좋게 깎아내리면 되는 거야. 개발 행위는 순서가 필요 없어진 것이지. 다만 이쪽 면에 있는 거, 이쪽 면이라고 봐, 이쪽 면. 이쪽 면에 있는 건 임야야. 요건 따로 개발 행위를 해야 돼. 근데 보다시피 지금 훨씬 얕대, 지금 여기. 응. 훨씬 얕잖아, 여기는. 무조건 허그가 날 거란 말이야, 여기는. 이 집하고 똑같아, 우리가. 뒤로 물러나는 데가 똑같아, 여기가. 이 집이 이거란 말이야, 이거. 이렇게 내려오지? 맞지? 네. 점점 내려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 높은 석축을 안 쌓아도 돼. 그러니까 이 집도 허그가 났잖아. 그러니까 여기 더 높지? 여기 더 낮지? 나겠어, 안 나겠어? 이건 개발행위에서 허구. 아까 거는 대지니까 개발행위가 필요 없고, 따로따로 나갈 거야. 좀 이해가 가? 네. 우리 회원님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, 하여튼, 이렇게 개발할 생각이니까. 거기 임야도 5층으로 뽑을 수 있네요? 똑같지. 코너 쪽에다가 만들어야 집을 줘야 양쪽 면이 다 지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요령을 좀 부려가지고 건축 설계사들한테 지시를 잘 해야지. 여기다 석축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요? 여기도 언덕이니까 아니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건.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언덕 분명히 졌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여기도 뭘 좀 쌓아야 될 거야 아마. 양쪽 면으로 지하라는 걸 살려서 할 수가 있겠지. 이 땅은 모두 다 지하에 있는 방으로 할 거야. 다 하나만 빼고. 이건 4층밖에 못 줘. 요거. 3면이 다 도로잖아. 평지잖아, 여기는. 요거는 4층밖에 못 주지. 나머지는 저보다 5층으로 줄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. 중에서 셋은 다 지하를 뽑을 것이다. 그 사실 지하를 더 써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근데 지금 여기가 주택으로 안 보이고 근린시설이나 딴 거를 뽑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?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용도가 이게 되느냐? 네. 이거 자연 녹지잖아. 자연 녹지기 때문에 여기다 뭐 상가를 넣든 방을 넣든 그건 지 맘이야. 근데 이런 데 가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, 여기 뭐 내가 조용하게 뭐 가게라도 맡아다 할까? 잘못된 생각이야. 그냥 다 방으로 뽑는 게 최고야. 난 여기 지면 방으로 뽑을 거야. 그게 제일 확실해. 용도는 자연 녹지는 다 할 수 있잖아. 이게 뭐 내가 보기엔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이 제일 낫다는 거. 이런 거 공실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방이나. 어떤 얘기하는데 44%밖에 못 주면 4층까지 주신다는 얘기죠. 자연스럽죠. 4층까지 주시면은 원장님 저기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기가 자연녹지 지역이면 건폐율 20%에 최대 100%까지 되잖아요. 100%까지 안 해주고 80%밖에 안 해줘 보통. 아, 그래서 100%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네. 보통 80%로 봐줘야 돼. 그러면 자연녹지는 그냥 80%라고 보는 게 좋은 건가요? 그렇지. 80% 미만으로 봐줘야 돼. 네 알겠습니다. 저 원장님 그런데 저기 도로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. 도로 면적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. 자,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.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. 내가 이렇게 걸어 들어갔단 말이야. 아까. 자 그럼 땅이 이렇게 큰데 여기다 집을 지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도로를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될 건데? 어떤 땅도 도로가 있어야만 나거든? 한 동을 이만하게 질 수는 없잖니. 몇 동을 나눠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잘 분할해서 잘라서 팔 수 있을 만큼 도로를 내야 될 거 아니야. 여기 한 동 지어야 돼. 두 동, 세 동, 네 동 짓는 거야. 답이 딱 나오잖아 그림 보면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으로 나눠서 질 거면 도로 내는 방법은 이게 최고 잘 내는 방법이야. 지금 새로 내라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이미 뽑아놓은 도로이기 때문에 분양할 때는 이미 도로를 포함한 평수로 분양을 하는 거야. 단지 내 도로는 다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도로를 포함해서 분양을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.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뺏겠다고 생각 안 해. 왜 어차피 내가 내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선생님 저한테 괜찮은 아이디어가 또 있습니다. 여기 필지를요 다 합치는 겁니다. 다 합쳐가지고요 이 도로만큼 풍건물로 뽑아버리는 겁니다. 나는 이만한 땅을 샀다 라는 생각으로.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서 여기 집 있다 했잖아. 네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쭉 있어 없어? 있습니다. 다 있잖아. 네. 이거 아마 도로를 폐지 안 해줄 거야. 근데 자꾸만 남의 길을 갖다 건드리려고 그래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